감히 우리 지은이한테 강한이 구두를 닦아오라고 해? 기가 막혀 진짜. 아이고 깜짝이야.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? 보면 몰라. 술 먹잖아.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잠은 안 자고 웬 술이냐고. 잠이 와야 잠을 자지. 너 요즘 무슨 일 있지? 아무 일도 없어. 일은 무슨. 그러지 말고 애미한테라도 좀 말해봐. 어? 뭐야? 공고 명령 또 했니? 지금...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고. 지난번 일로 진이가 계속 구박하니? 아유 그런 거 아니야. 엄마 제발 좀 그냥 모른 척해. 이거서 어떻게 모른 척해?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.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내 걱정을 했다고 이러실까? 어? 선이야 다 필요 없어. 엄마도 언니도 저 사람도 다 필요 없어. 난 그냥 우리 지은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. 나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지은이, 나 우리 지은이 지킬 거야. 정말 지킬 거야. 아니 지은이를 왜 지켜? 어? 지은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? 어? 아, 지금 오네? 네가 왜 여기 있어? 아, 대표님 혼자 주무시는 거 무섭다고 하셔서 아저씨랑 도경 오빠 상가집 가셨거든. 강한이, 너 진짜 나 미치는 거 보고 싶니? 지은아. 당장 나가. 나 왔으니까 그만 가라고. 지은이 왔니? 네, 다녀왔습니다. 지은이 왔으니까 그만 올라가 볼게요. 아이, 다들 잘 텐데 뭐하러. 깨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자. 지은이도 피곤할 텐데 들어가 자라. 들어와.